요즘 국내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포도가 해외로 속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유통까지 걸리는 두석 달 동안 포도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게 주요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포도를 다듬고 정성껏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눈에 띄는 건 포도와 함께 상자에 넣는 흰색 패드. 패드 안에 유황이 들어 있어 유통 중에 포도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한 포도를 저온 상태로 유통하면 유통기간이 60일로 기존 방법보다 두 배나 늘어납니다. 덕분에 지난해부터 미국 등지로 100톤 이상의 포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황패드를 이용해서 신선도가 오래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포도를 생산하는 이곳에서도 유황패드는 없어서는 안될 귀한 존재. 유황패드와 함께 상자 안에 습기를 제거하는 흡착 종이를 깔아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포도에 물러 터지는 현상을 해결해 올해 중국으로 240톤을 수출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수출 가격은 1kg당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국내보다 50%나 더 비쌉니다. 저장 유통 연장 기술을 접목하였고 이 기술로 인해서 수출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우리 과일의 수출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